아니, 여러분들, 머리 잘라는데 이상합니까? 누가 이 사진 보고 오이 소박이 닮았다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기 울산 화봉동에 있는 홍스타일이라는 미용실에 유리창 작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스타일이라는 미용실은 도로변에 있고요. 그리고 1층입니다. 도로변에 1층이면 유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 위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뭐 쓰레기 던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리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오히려 그 1층의 장점이 단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1층 유리창 전기 관리 받는 사장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좀 높은 곳에 있는 곳은 사장님들이 닦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머리 시원하게 자르셨네요. 자, 손님한테 인사도 해드리고 저렇게 저도 유리를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약품 어떤 걸 쓰느냐고. 유리 세정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유리 세정제 굿즈라고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닦아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유리에 붙어져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저쪽 부분이 유난히 뭐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같이 떼어줍니다. 제가 유리를 외부를 닦으니까 사장님이 이제 내부를 닦기 시작하는데, 사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키가 작으신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저기 위에까지는 손이 잘안 가죠. 그리고 저렇게 닦게 되면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얼룩이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외부를 끝내고 얼른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도 마무리하려고 외부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홍스타일에 왔는데 유리창이 생각보다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스크래퍼질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 키가 안 닿는 곳은 폴대를 이용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안을 힐끔힐끔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유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쳐다보시는 거하고 유리에 뭔가 많이 묻어있는 상태 쳐다보는 거하고 당연히 가게 이미지의 차이가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리 청소는요, 한번할때막 크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주자주 관리를 받아주셔야 좋은 유리를 오래오래 쓸 수가 있겠죠. 외부 마지막 유리네요. 닦으면서 나왔던 물기들을 바닥으로 흘려내주고요. 사장님이 고생하신다면서 주신 비타 500 원샷. 내부를 진행할 건데 현수막이 붙어져 있어서 현수막도 같이 떼어내주고 이제 내부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참 세상 좁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내부도 열심히 외부와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내부는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에 이제 전기 콘센트라든지 페인트가 붙어져 있는 이제 벽지라든지 등등 손님이라든지 지금은 손님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빨리 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자, 닦고 있는데 누가 오더라고요. 제가 문을 탁 열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친한 친구와 이제 친구의 와이프분이 오셨습니다.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그게 바로 프로의 자세. 하던 거 마저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제가 요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사실 열심히 닦고 있죠. 친구에게 저희 스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유리가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손님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옵니다. 자, 유리창 전기관리 청소 받아야겠지요. 자, 점점 깨끗해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물기 제거해주고 깨끗해진 거 보세요. 와우. 네, 완성된 사진입니다. 아이고, 유리가 없는 줄 알겠네. 화봉동 주민분들은 여기 들어가실 때 유리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깰깜. 좋아요. 유리 닦고 머리하고